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100년 화편 우리 이프로님도 드셔보셨죠?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밥알 찹쌀떡. 이게 좀 저 다이어트 좀 하려고 네. 이거를 좀 먹고 있어요. 100년 화편을요? 이거 먹으면 좀 빠진다 그러던데. 원푸드 다이어트 최고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식전에도 하나 먹고 네. 식후에도 하나 먹고. 네, 이거 하나 드시면 이제 밥 생각이 싹 사라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이어트 되는 다이어트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몸의 다이어트는 뭐 우리 백년화편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두뇌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복잡해지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우리 투자 하나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투자의 잡생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오늘 증시 다이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티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팬티요? 원래 잠복근무 중에 잠깐 지원군 오면 우리 네. 각권형 지원군 왔을 때 잠깐 쉬는 시간 갑자기 팬티 얘기. 네, 참고로 저는 뭐 딱히 아직까지는 팬티를 잘 입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이제 속옷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중요한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역시 뭐 또 중국 한번 먼저 가봐야 되는 거죠? 또 중국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 쳤어요. 네. 아. 어제 분위기 좋았죠. 뭐 네. 미국장 올랐고 나스닥 1% 넘게 올랐고 우리 플러스 한 20포인트 정도 출발했고 근데 마이너스 30포인트로 끝났는데 이게 다 그 중국 때문이에요. 이게 중국 일단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 한 0.93% 빠졌고요. 물론 조금 낙폭 줄이긴 했는데 심천성분지수랑 창업판지수 한 1.12% 빠졌습니다. 과창50지수도 한 0.51%, 항생지수도 1.34% 그리고 항생테크 한 2.51% 빠졌습니다. 네. 중국이 뭐 퐁당퐁당 자꾸 뭐 호재악재로다가 요새는 퐁당당인 것 같아요. 오르는 날보다 퐁당당. 내리는 날이 더 많고 왜 이렇게 빠졌나. 그래서 당사 이제 권영빈 의원하고 계속 좀 통화를 좀 오래 했었는데 네. 일단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먼저 불거진 건 맞아요. 이건 이제 밤사이 있었는데 관련된 인사의 그들의 제재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걸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 미국이 이제 그 관련된 인사 두 명의 제재를 했어요. 제재를 함은 뭐 개인에 대한 제재가 되게 심각한 건 아니죠. 사실 입국 금지 그리고 그 나라의 재산이 있으면 만약에 미국의 재산이 있으면 자산 동결 네. 그리고 또 금융 거래 제한 그 대표적인 게 캐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계좌를 못 열어서 네. 그 월급을 다 현금 따발로 가져가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미국이 두 명 제재를 했는데 네. EU와 영국과 캐나다가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네 명과 단체 한 곳에 제재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왜 두 명이냐? 이미 그 네 명 중에 두 명은 기존 제재 리스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EU, 영국, 캐나다가 좀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EU는요. 뭐 중국만 한 게 아니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남수단. 야, 에리트리아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 이거 아프리카에 이제 에티오피아랑 뭐 계속 싸우는 뭐 그런 나라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있는 한 개인 11명, 4개 단체 제재를 EU가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유럽 측에 한 10명, 그러니까 이 제재를 한 사람들이에요. 다. 단체 4곳에 또 제재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유럽은 원래 중국에 조금 유화적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일이라고 하고요. 이게 미국하고 동맹 강화 움직임이 좀 먹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서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방중 중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또 이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야, 우리는 EU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 우리는 너네 편이야라고 지금 중국과 좀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이고 네. 생각보다 빠르게 어제 신냉전 말씀드린 게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갈리고 있죠. 편이. 그러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요. 네. 이게 밤중에 나왔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근데 중국도 시작이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도 플러스 20포인트 출발했고. 네. 근데 그럼 뭔가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10시 반에 중국이 개장을 하는데 예. 한 10시 40분경,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권영빈 의원이 좀 전달해 준 건데 국유자산위원회에서요. 국영기업들에게 해외 자금 관리 강화를 지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막 있잖아요. 그 국영기업들이 이제 거기서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 내려진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커질 제재에 대해서 좀 중국이 대비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돈은 미국이 맘먹으면 중국 돈이지만 묶어버릴 수 있으니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네.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를 하는 조치를 발동을 한 건데 이거죠. 자, 해외에 자금 송금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주재원들 근무를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해외 법인의 CFO 다 보내라. 예. 그래서 내부 자금 관리를 좀 강화해라. 네. 그리고 해당 국가, 각 예. 나가 있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국가별 리스크를 수집해. 그래서 외환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환율이 급변동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 인플레이션이 급변동할 수 있는 여러 그 해당 예. 국가의 예. 리스크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라. 이 마치 딱 그런 느낌이죠. 추가적인 더 심각한 제재가 나왔을 때 네.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이게 그럼 또 시장 빠진 이유냐? 어쨌든 기업들은 대외 활동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위주로 해외 비즈니스가 있는 그런 대기업 위주로 투심이 나빠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갑자기 약세 전환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건 신장 위구르로 인한 충돌과도 연결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예. 이걸로 끝나겠냐 이거죠. 사실 개개인 몇 명한테 제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리람 제재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얼마나 네. 큰 타격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좀 불편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더 제재나 이런 것들이 더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기업들이 또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제약이 자꾸 생기는 네. 이런 모습이 좀 생겨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중국 증시를 하락하는 원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 끌어내렸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전환시켰어요. 지금 잠깐 또 보합 수준으로 오긴 했지만 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게 저 예, 작년 재작년이죠.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이거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약간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때는 심플했죠. 그냥 네. 관세로 예. 싸우는 게. 근데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싸움이 예고가 됐었는데 또 마침 무역이나 경제는 안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이런 파편은 튀기 때문에 좀 면밀히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신장 위구르 문제는 이게 그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이겠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팔로우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러시아랑 미국도 사이 굉장히 요즘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유가가 한번 훅 빠진 일도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증산을 통해서 미국 셰일 업체를 골탕 먹일 거라는 그렇죠. 걸. 예. 예. 그 뭐 서로 뭐 대통령끼리 뭐 살인자라고 킬러니 뭐 어쩌고 네. 얘기하고 있고 아 이거 분위기가 영 안 좋네요. 신냉전이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아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 가운데 꼈는데 뭐 답정너잖아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경제 보복 당할까 봐. 정해져 있긴 한데 각자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 다들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대상은 다른. 자, 그럼 이제 배터리 또 한번 가봐야죠. 이게요. 원래 네. 오늘 배터리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중국에도 이슈가 하나 있어서 네. 저희 당사 박연주 위원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 또 별것도 아닌 뉴스인데 오늘 그 중국의 전기차 업종도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중국의 공신부에서 전자담배 관련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마련을 했대요.
전자담배? 전자담배. 담배랑 자동차 무슨 상관이야? 이게 너무 웃기지. 전자담배도 배터리만큼 들어가잖아요. 예.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슈인데 어쨌든 전자담배가요. 지금 세금이 굉장히 좀 낮대요. 근데 네. 우리가 담배는 굉장히 세금 많잖아요.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담배가 네네네. 세금이 전부인데 그렇죠. 이거를 기존 담배와 같이 중과세하는 방향 그리고 구매 제한 규정이 이제 초안에 나와서 담배 전자담배 관련 주가 미국이랑 홍콩에 상장이 돼 있어요. 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어제 47% 빠졌고 47%? 예, 하루에. 그리고 이렇게 ADR로 상장돼 있는 거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업도 27%가 빠졌어요. 와, 근데 문제는 네. 전자담배 어쨌든 소형 리튬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만드는 회사가 좀 빠지면서 뭐 리튬에서도 빠지고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투심이 나빠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래서 바로 전화를 좀 해봤죠. 저희 배터리 담당한 박연주 형한테. 예. 그거 뭐 EV 에너지라고 뭐 그 심차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긴 한데 예. 근데 한 20% 정도가 이거고 자동차용 배터리를 하는데 얘가 한 15% 빠지면서 투심을 좀 같이 악화시킨 거예요. 네. 그래도 좀 과한 반응이다. 이 뉴스로 이 업종이 빠지는 거는 그래서 뭐 이건 사실 그 별일 뉴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담배 회사 주가 내려가는 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담배에 배터리 납품하는 업체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은 주력은 자동차용 배터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관련주가 있으신 건 아니어서 좀 흘려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통화가 된 김에, 그래서 통화가 된 김에 물어봤어요. 요새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화가 된 김에, 이거 일단 요새 자동차 업체들 내재화 이슈가 있는데, 예,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통화 된 김에 이것저것 막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사 의견이니까. 네. 일단 내재화라는 거는 어느 자동차 업체건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왜 내가 어떻게 부품 업체한테 휘둘린다는 걸 생각이나 네. 해봤어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내재화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 할 수 없어서 뭐 안 하는 건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안 아직 하는 건지? 그냥 시장이 크지 않으니 굳이 야 그럼 뭐 몇 대나 만든다고 이걸 내재화해. 그러나 본격적으로 만들면 내재화할 거야. 해서 이제 수순이 그렇게 갔는지가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들 네. 목표는 하고 그리고 기존에 뭐 BMW나 이런 데들이 뭐 다임러나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고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테슬라가 일단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그런 얘기를 살짝 꺼냈죠. 예. 내재화를. 근데 어쨌든 4680 셀이라고 해서 지금 차세대 셀을 네. 파나소닉하고 어쨌든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내재화를 하는 이유는 내재화를 자기들이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협력 배터리 업체들이 예.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못 만들어 줄 것 같아가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캐파가 있는데 그래서 그 테슬라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독자적으로 못 만듭니다. 근데 전기차 한 우물만 그렇게 판 테슬라가 못 하는 거를 폭스바겐이 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좀 난센스라는 좀 의견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데이보다 더 덜 위협적인데 배터리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좀 이런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 얘기를 또 물어봤죠. 이게 어쨌든 내재화를 노스볼트랑 같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거 위협적인 거냐? 얘네들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소재 업체들 만나고 다닌다면서요. 벌써 네. 완장질을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설립된 거로부터 해도 한 5년 정도 된 회사래요. 노스볼트가 내재화하기 20년 준비했어요. 네. 이것만 배터리만 20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 배터리가 이게요 공정을 그냥 딱 멀리서 보면은 그냥 붕어빵 찍어내는 것 같대요. 딱 그냥 보면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소재 넣고 분리막 끼워 넣고 그냥 압착해서 쭉 롤로 뺀 다음에 끊어내면은 배터리 나오는 건데. 예, 예. 근데 보면은 그렇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LG화학도요. 그 유럽에 공장 헝가리나 이런 데 짓고 나서 수율을 잡는데 1년 이상 걸렸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수율을 잡는데 그때는 어쨌든 전기차가 폭발적이지 않아서 네. 조금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잡아낸 거예요. 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근데 자, 노스볼트도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 공장을 지으면 수율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마음이 급해. 왜냐면은 당장 엄청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잡는 거랑 아직 시장이 개화되기 전에 잡은 업체들이랑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파나소닉이 어쨌든 테슬라랑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성공을 먼저 했고 초창기 미국 공장에서 수율 잡는데 몇 년 걸렸대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을 저도 다 생산설비 넣어놓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파는 대로 손해 나고
이런 과정을 노스볼트도 거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스볼트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게 2025년, 물론 2023년부터 한 공장에서 나오기 시작은 한다고 해요. 네.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자 그러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2025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그때까지 기술 개발이 멈춰 있을까요? 원가 경쟁력이 멈춰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도 달린다. 그렇죠. 훨씬 싸게 만들 거고 훨씬 수율 정확하게 만들 건데 그때부터 노스볼트는 그 과정을 이제부터 밟아 나갈 건데. 네. 좀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게 통화하면서. 야 니네 어디서 덤비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 그래서 예. 그런 뉘앙스였고요. 또 하나 좀 물어본 게 네. 각형이 대세인가. 이거 관련돼서는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자, 파우치형은 일단 봉지에 싸는 거니까 가볍고 유연하고 싸게 만든대요. 각형은 무겁고 원가는 높지만 충격이 강하죠. 발열에 강하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셀 투 팩 얘기 많이 하죠. 원래는 셀을 모듈화하고 팩 하는데 네. 모듈을 빼버린 셀 투 팩 그리고 아예 셀 투 카. 아예 그냥 차에 맞춰서 팩도 없는 그게 이제 각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각형이 조금 더 부각된 건 맞대요. 예. 근데 일단 LG화학도요 각형 셀 투 팩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GM이랑 적용하려고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원통, 각, 파우치.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테슬라가 허를 찔렀죠. 원통형으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면서 원통형은 엄청 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랑 각형이 각성을 하고 각형이 각성을 해서 원가 절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셀토팩이 도입되니까 파우치형 진영에서 이거를 좀 더 튼튼하게 그리고 발열 문제를 더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겠다면서 그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 형태가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원통형 쓰다가 각형 LFP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CATL 거. 그러면서 무조건 무슨 형을 쓴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 말 얘기를 좀 들었고 네. 또 재미있는 이게 이제 타사의 이제 KB 백영찬 의원이 어디서 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예. 모빌리티라는 게요. 전기 이 모빌리티가 앞으로 무조건 네모 반듯하게 만든대요. 누가 그래요, 그죠? 별의별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배터리가 제일 유리할까요? 차가 막 벼락 막 동그랗게 구 형태로도 나올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파우치가 쓸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도 해서 배터리 애널리스트들 요새 굉장히 그런 단어 많이 쓰시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배터리 데이 때도 9월 달 되돌아보면 굉장히 쫄았죠 우리가 지나가고 보니까. 예. 매수기였는데 파워데이는요 배터리데이에 비하면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건데 좀 시장에서 과민반응한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폭스바겐은 네. 한국 거 안 사주기 위해서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간 게 아니라. 네. 파우치가 좋으면 파우치를 만들면서도 본인들 거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각형으로 갔다면 그건 이제 본인들의 전략이나 생각일 것이고. 그렇죠. 근데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어느 쪽이 특별히 더 좋거나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네는 각형해. 그럼 뭐 지금 뭐 샤오미도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네. 하나씩 둘씩 혼자 만들 당장이야 뭐 만들겠어요. 수율도 잡는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가 밝은 거랑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만들겠구나라는 게 가정이 앞에 있으면 이게 참 그 답답함이죠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당장 실적이야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폭스바겐도 이건 좀 도발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이야 뭐 지금 우리가 아쉬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LG랑 뭐 삼성이랑 SK 입장에서 볼게요. 약간 쇼티지가 왔어요. 누구 먼저 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밌는 퀴즈 같은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쇼티지 약간 쇼티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배터리 쇼티지. 배터리? 네, 네. 예. 그러면은 자, 우선순위에서 폭스바겐이 완전 밀리는 거죠. 아 지금 않나?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걸 시비 걸었잖아요. 그게 GM 먼저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주고 GM 주고 포드 주고. 예. 아니 근데 그때 가서 높은 가격 주는 사람 주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폭스바겐. 네. 지금은 너무 싸게 불러서요. 삼성이 각형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예. 삼성은 들어가려다가 드랍을 했어요.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저가 수주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방에 너무 싸게 받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 쪽 한번 살짝 건너가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유럽은 그 재봉쇄 얘기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재봉쇄가 또 나와요?
거기 다시 지금 확진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만 약 좀 강보합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영국, 프랑스, 유로스탁스타 한 0.1에서 0.3%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너무 많이 써먹어서 배터리를 바로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가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갑자기 나스닥이 우리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며칠 전부터 나스닥만 다 어려운데 나스닥이 좀 끌고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만 플러스 0.11%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우랑 S&P 500은 한 0.3%대. 어쩌다 0.11이 희망이야. 그래도 지금 오늘 빨간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빨간불이 연말입니까? 한때는 1% 이하로 오르면 무슨 악재냐고 물어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럴 때가 있었죠. 있었죠. 다시 회복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에서 살펴볼 거, 짚어볼 거 뭐뭐 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좀 금리 김프로님이 국채 금리 단기 조정 예언을 하셔갖고 좀 준비해온 게 있는데 시간도 좀 넘고 또 뒤에 김상훈 위원님 아까 잠깐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그 명쾌하시더라고요 금리에 대해서. 예, 이거 예. 좀 넘어가고 시간이 네. 없으니까 인텔 예.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 인텔의 이제 CEO 팻 갤싱어가 등장하는 온라인 라이브가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에 열립니다. 아 얘네도 좀 촌스러워. 무슨 데이라고 이름이나 좀 만들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아, 그 칩데이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인텔 CEO가 등장을 하는데요. 팻 CEO 팻 갤싱어. 제가 1월 19일 방송에서 이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10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1월 13일 날 발표하면서 2월 15일 날 취임하긴 했는데 그날 7% 올랐습니다. 인텔이. 예. 구원투수. 아, 복귀한다는 발표의 7%. 네. 구원자, 네. 구원투수.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네. 18살에 엔지니어로 인텔에 입사를 해서 30년 근무했다가 한 2009년에 퇴사를 했고 지금 VMware CEO였는데 복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텔은.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팻 갤싱어를 보고서. 네. 그리고 아키텍처 그 설계 장인들. 뭐 글렌 힌튼 35년 근무했다가 2017년 퇴사하신 분. 네. 수닐 쉐노이 33년 근무했다가 2014년 퇴사하신 분들이 돌아오고 네. 있고 공정 관련해서도 지난 주말에 또 그 과거의 영광을 갖고 있던 뭐 산자이 나타라잔이라고 하는 분이 22년 근무하셨다가 2015년 퇴사한 사람인데 그분도 돌아왔어요. 이제 어벤져스가 지금 다 모이고 있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 아니, 보통 이렇게 가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올드보이들이 이제 옛 영광을 재현해보자 이래서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순간 벌써 이게 시대는 좀 지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이분들 이후에 암흑기여서 네. 암흑기였거든요. 인텔은 암흑기지만 예를 들면 다른 데는 한참 또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뭉친 겁니다. 네. 그래도 이거 뭐 영화 만들면 재밌다. 진짜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영화인데. 왜냐면은 예. 지금 최근에 그 산자의 나타라자는 어플라이즈 머트리얼스 부사장이고 예? 다 뭐 VMware나 이런 데서 돌아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인텔을 구하러 다시 한번 모여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텔의 행보라는 건요.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굴기랑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삼성전자 TSMC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으신 거는 어쨌든 그 외부 위탁 생산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발표할 거예요. 네. 그게 관심 제일 많죠. 지금 삼성이 그거 봤냐 안 봤냐. 근데 요거 관련해서 저희 당사 이제 유영호 의원하고 또 우리 반도체 아주 최고봉하고 좀 통화를 오래 해봤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미국 반도체 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 지어진 공장에 아마 오더를 줄 것 같다. 지금 TSMC는 짓고 있고 삼성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 그게 좀 조건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예. 그죠. 그래서 예. 당연히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기술 로드맵 발표를 할 건데요. 타겟은 애플하고 AMD예요. 애플은 어쨌든 M1이라는 칩을 만들면서 예. CPU에서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쿠퍼티노에 있는 라이프사이클 회사 이거는 얘네 라이프사이클 회사인데 얘네가 반도체를 우리보다 잘 만드는 건 용서할 수 없고 또 AMD는요 이미 성능에서는 완전 밀렸어요. 압도적입니다. AMD가 성능은. 네. 근데 이게 고맙게도요 AMD가 생산 이슈에 걸려가지고 TSMC가 AMD 원하는 대로 다 안 만들어 못 만들어줘요. 네네. 그것 때문에 점유율을 인텔이 수송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AMD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때문에 정체돼 있어요. 시간을 좀 벌었군요. 시간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서 기술 로드맵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신규 공장 투자 로드맵도 발표를 할 겁니다. 인텔의 무기는 어쨌든 자체 팹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리고 국가의 지원 아래 신규 투자를 들어갈 겁니다. 당연하죠. 미국은 얘네를 살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호 의원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신규 공장 인텔도 질 거니까.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를 말씀하신 거죠. 반도체 업종이라면 탑10 반도체를 보면요.
다 미국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어서 물론 우리 기업도 수혜 받을 겁니다. 삼성이 오스틴에 지면 수혜 받는 기업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어플레이스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램리서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4월 중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래요. 한 지금 나오는 거론되는 규모는 한 1,300억 달러. 그게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세금 깎아주고 뭐 하는 직접적인 지원으로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감면은요 주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거랑 별도로. 네. 예. 캐시로. 예, 연방 정부에서 뭐 지원책. 대출이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인텔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이런 거에 대한 걸 하면서 우리 이제 삼성전자 TSMC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고 내일 네. 그리고 AMD, 애플 뭐 다 엮여 있습니다 경쟁자들까지.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고 계신 게 우리 아이스레이크 서버용 CPU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네네. 그게 돼야지 우리 D램 업체들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버 투자가 확 늘어나면서 서버용 D램 이제 막 가격이 얼마 전 노건창 센터장님이 뭐 20% 올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4월 6일날 공식 런칭합니다. 4월 6일날 공식 런칭을 하는데 이미 출하는 시작은 됐대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퍼포먼스 같은 거죠. 런칭 쇼는 네. 출하는 시작이 돼서 우리 D램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그 좋아지는 게 좀 보이고 있는 거라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거 하면서 최근에 오늘 뉴스 굉장히 많이 공유되던데 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107장짜리 투자 제안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5년간 아, 세금 감면해달라. 네. 답장이 왔습니다. 뭐래요? 15년간 해줄게. 20년에서 합의 보겠구만. 근데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텍사스 주 정책상 1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우리로선 파격적인 거야. 아, 정책도 넘어선 거니까. 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지금 여기 공장 짓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10년 해줬어. 이걸로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답장 쓰고 있겠죠 지금. 네. 그런 앱 없나? 헤이 딜러 같은 거?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주에다가 다 해줄 거냐고. 네. 그렇죠. 입찰 붙여서. 그래서 삼성전자 아리조나 20년이요 뭐 이런 거. 그렇게. 그 답장이 또 기다려지네요. 네. 어떻게 하다 말지. 근데 할 것 같네요 느낌이. 예. 분위기가 뭐. 짓기는 짓겠죠. 당연히 예. 여기서 지어도 미국 수요가 나올 테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로 짓는 건데. 보장해 줄 거예요. 오더는 미국에서. 뭐 업체가 다 거기 있는데요. 뭐 퀄컴이랑 네. 뭐 다. 자, 미국의 지금 삼성전자 세금 딜 중이다. 요 소식까지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재밌는 뉴스 많았네요. 예. 오늘이요. 그럼요. 뭐 배터리도 우리 고민거리였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것 같고. 네. 아, 근데 미국 중국 사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뭔가 이제 뭐 네. 안 교수님이나 이렇게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한번 또 저희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러 뉴스와 이슈들 핵심 잘 정리해 주신 미래에셋 증권 서초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